프로세서 필기 제1과목 워드 프로세싱 용어 및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요. 워드 프로세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를 구성하려면 입력장치, 표시장치, 출력장치, 저장장치. 저장장치는 다른 말로 기억장치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장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력장치에는 스캐너, 터치패드 등이 있다. 맞습니다. 2번 표시장치에는 LCD, CRT 등이 있다. 맞습니다. 3번 전송장치에는 프린터 등이 있다. 자, 프린터는요 출력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저장장치에는 하드디스크, 플로피 디스크 등이 있다. 맞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력장치에는 스캐너, 마우스, 바코드 등이 있다. 맞습니다. 2번 표시장치에는 LCD, LED, PDP 등이 있다. 3번 출력장치에는 플로터, 프린터, COM 등이 있다. 자, 4번 저장장치에는 하드디스크, 디지타이저, 터치패드 등이 있다. 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저장장치에 해당이 되지만 디지타이저나 터치패드 등은 입력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쇄 관련 단위입니다. 자, 인쇄와 관련된 단위에는요, CPS, 캐릭터 퍼 세컨드, 즉 1초에 인쇄할 수 있는 문자수를 의미합니다. 2번, 두 번째는요, DPI, 도트 퍼 인치입니다. 1인치의 인쇄는 점의 수입니다. 자, 이 DPI가 높을수록요, 인쇄 품질이 좋아지지만 출력 속도는 느려집니다. PPM이라는 것은 페이지 퍼 미니엇이라고 해서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페이지 수입니다. LPM은 라인 퍼 미니엇이라고 해서요, 1분에 인쇄할 수 있는 줄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 3번 다음의 단위 중 프린터와 관련이 없는 것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TPI는 트랙 퍼 인치라고 해서요, 1인치에 들어가는 트랙의 수를 의미하는 트랙 밀도의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자, 다음 중 각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DPI라는 것은 인쇄 속도 단위로 인치당 인쇄되는 점의 크기를 의미한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DPI는 1인치당 인쇄되는 점의 크기는 맞는데요. 인쇄 속도 단위가 아니고요. 인쇄 품질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표시장치의 종류입니다. 자, 표시장치에는 FED 전개방출형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PDP 플라즈마 디스플레이입니다. 요거는 벽걸이 TV에 많이 이용을 했고요. 자, LCD 같은 경우는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노트북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CRT는요, TV 브라운관에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이죠. 음극성관이라고도 합니다. 자, 5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시장치는 어느 것인가? 두 장의 유리판 사이에 네온과 아르곤의 혼합가스를 놓고 전압을 가하면 가스의 방전으로 빛이 나게 되는 현상을 이용한 표시장치이다. 자, 이런 것들을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PDP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표시장치는 어느 것인가? 강한 자기장에 의해 전자가 진공속으로 방출되는 현상을 이용한 표시장치이다. 자, 이것은 전개방출형 디스플레이 FED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즘 이 FED하고요, 그다음에 PDP에 대한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요, 이 두 그 디스플레이에 대한 원리하고 특징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단 모양입니다. 자, 문단에는 왼쪽 여백, 들여쓰기, 오른쪽 여백, 내어쓰기, 이런 용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들여쓰기라는 것은 문단의 첫 행의 길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들여쓰기가 적용이 되면은요,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그 다음에 들여쓰기, 이걸 모두 합해야 합니다. 자, 내어쓰기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요, 내어쓰기는 문단의 두 번째 행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
소팅의 길이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네오스기가 적용된 그 전체 여백은요,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다음 중 같은 크기의 편집 용지에 문단 모양을 다음과 같이 적용했을 때 문단의 첫 행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1번은 내어쓰기이니까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을 더한 5 더하기 4, 9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2번은 들여쓰기이니까 자, 왼쪽 여백 6과 들여쓰기 2, 오른쪽 여백은 없으니까 8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3번은 왼쪽 여백이고 오른쪽 여백만 더해주시면 돼요. 6이 되겠고요. 내어쓰기는 이제 문단의 두 번째 행부터 적용이 되니까 더하기를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그 다음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단의 첫 행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TF, Rich Text Format이라고 해서요. 워드 프로세서에서 대부분 지원이 되는 문서 포맷입니다. 가장 그 서식이 있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번. 특정 워드 프로세서로 만든 문서를 다른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읽거나 출력을 하려고 할 때 원래의 문서와 가장 가까운 형태로 변환하려면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은가? 자, 이럴 때 저장하는 파일 형식이 서식이 있는 문자열, 즉 RTF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서식을 그대로 저장하려면 특히 텍스트 파일이 아니고요, RTF 형식으로 저장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은 기억장치의 종류입니다. 자, 기억장치에는 크게 주기억장치, 보조기억장치가 있고요. 기타 기억장치의 캐시 메모리, CPU하고 주기억장치 사이에 있는 고속 버퍼 메모리라고 합니다. 플래시 메모리가 있는데요. 요거는 EEPROM이라고 해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그대로 살아있는 비휘발성 메모리입니다. 레지스터라는 것은요, CPU에서 자료를 이동할 때 사용하는 일시적인 기억 장소입니다. 자, 가상 메모리는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자, 9번. 다음 중 기억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보다 실행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플래시 메모리다. 자, 주기억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보다 실행 속도는 늦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메모리는 아니고요.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 메모리로서요. MP3라든지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이런 그 휴대용 기기의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해주는 메모리 장치입니다. 자, 10번. 다음 중 기억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EEPROM이라는 것은요, 일렉트로닉이라고 해서 전기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읽고 쓰기가 가능한 메모리를 의미하고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내용이 지워지지 않는 비휘발성 메모리로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의 처리 속도를 보완해서 처리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고속 버퍼 메모리로 사용된다가 아닙니다. 주기억 장치와 CPU 사이에서 처리 속도 보완을 위해서 만든 고속 버퍼 메모리는 캐시 메모리라고 하죠. 자, 각 장치의 종류와 그 특징을 비교해서 꼼꼼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유니코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유니코드라는 것은요, 모든 문자를 2바이트로 처리하는 문자 코드입니다. 자, 문자를 2바이트로 처리하니까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요. 완성형 한글 코드하고 조합형 한글 코드의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요, 정보 교환 시 충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소프트웨어 한글화가 쉽고요. 한글을 모두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있는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코드가 유니코드입니다. 자, 11번. 다음 중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필승 한 칸 띄고 KOREA, 코리아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공백도 문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최소 16바이트의 기억 공간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유니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글 한자 영문 공백 등의 문자를 2바이트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2번 외국 소프트웨어의 한글화가 쉽고 전 세계의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정보 교환 시 제어 문자와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주로 정보 처리용으로 사용된다. 자, 정보 교환 시 충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의 완성형 한글 코드에 비해서 많은 기억 공간을 사용한다. 모두 2바이트 처리하기 때문에 기억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니코드에 대한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표시 기능에서 표현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가 1포인트, 2포인트 하는 것은요, 인쇄에서 활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자, 1포인트는 약 72분의 1인치입니다. 아, 즉 0.351mm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장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글자의 세로 크기는 그대로 두고 가로 폭을 늘리거나 줄이는 그래서 글자의 모양의 변화를 주는 것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자, 줄 간격이라는 것은요. 윗줄과 아랫줄의 간격인데요. 그 문단에서 가장 큰 글씨의 높이에 비례해서 줄 간격이 설정이 됩니다. 자, 자간이라는 것은 문자와 문자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자, 13번 다음 중 워드 프로세서의 표시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장평이란 문자의 가로 크기에 대한 세로 크기의 비율을 의미한다. 장평이라는 것은 세로 크기는 그대로 두고요. 가로 폭을 늘리거나 줄인다고 했습니다. 자, 14번 워드 프로세서에서 장평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글자의 세로 폭을 늘리거나 줄인다가 아니고 가로 폭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자, 14번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역 지정입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요, 블럭을 지정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단어일 경우는요, 해당 단어에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행의 줄, 행이나 줄을 범위 지정할 경우에는요, 화면의 왼쪽 끝에서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화살표로 바뀌면 한 번 클릭입니다. 문단일 경우는요, 두 번 클릭해 주면 되고요. 문서일 경우는 세 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15번 다음 중 마우스로 영역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한 단어 영역 지정 해당 단어 앞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3번 클릭한다. 자, 단어일 경우는요. 단어에서 마우스로 2번 클릭해 주면 되고요. 3번 클릭하는 경우는 문서일 경우에 문서 전체를 선택할 경우에 3번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판입니다. 조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문서의 본문과는 상관없이 위쪽으로 들어가는 머릿말,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꼬리말, 그 다음에 문서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각주하고 미주가 있습니다. 각주는 해당 페이지 밑에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미주일 경우는 문서의 맨 마지막에 모아서 한꺼번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주의 길이가 길게 되면 본문의 크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머릿말과 꼬리말은 홀수 쪽, 짝수 쪽, 양쪽에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머릿말과 꼬리말 부분에 페이지 번호나 장 번호 등이, 장 제목 등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다음 중 조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꼬림말은 문서의 모든 쪽에 항상 동일하게 지정해야 한다. 자, 꼬림말은 홀수 쪽, 짝수 쪽, 양쪽 이렇게 다르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다음 그림에서 음영 처리된 영역의 명칭으로 알맞은 것은 자, 위쪽 여백이고요. 맨 아래쪽 여백,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이 가운데가 본문에 해당이 되고요. 이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은 꼬림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용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입장 용지의 규격은요, 전지의 종류와 전지를 분할한 횟수를 사용해서 표시하고요, A판과 B판으로 나누어서 가로 세로의 비는 1대 루트 2가 되겠습니다. A판하고 B판 모두가요, 번호가 작을수록 면적이 큰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번호일 경우다, 예를 들어서 A4, B4일 경우는 B4가 더 크다라는 뜻이고요, A4의 용지의 크기는 10x297mm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문서의 용지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요, A4 용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 연속 용지는요, 한 행에 출력되는 문자 수에 따라서 80자나 132자 용지가 있습니다. 자, 18번, 다음 중 낱짝 용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는데요. A4가 A5보다 작다 그랬는데요. A4 용지가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다음 중 인쇄 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낱장 용지의 가로 세로의 비율은 모두 루트 2대 루트 3이 아니고요, 1대 루트 2라고 그랬죠. 틀린 문제고요. 공문서의 표준 규격은 B4이다가 아니고 A4입니다. 자, 연속 용지는 한 행에 있어야 할 수 있는 문자 수에 따라서 A판과 B판 용지로 구별된다. 자, 이건 아니고요. 인쇄 용지에 따라서 연속 용지에 따라서 구별하는 게 아니고 A판과 B판은 전지의 종류와 전지를 분할하는 횟수에 따라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교정부호입니다. 자, 이 교정부호와 관련된 문제는요, 매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수정하는 문장에 대해서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그 문장 부호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자리 바꾸기, 줄 잇기, 수정하는 거고요, 들여쓰기, 사이 띄우기, 줄 바꾸기, 이렇게 교정부호들이 있습니다. 자, 20번 문장을 보시면요, 보기 1에서 문장이 보기 2 문장으로 수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교정부호들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보기 1은 아름다운 조국의 강산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가 구워 나가자 했습니다. 2번은 조국의 아름다운, 아름다운 조국이 조국의 아름다운으로 했으니까 자리 바꿈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구어인데요, 가구어니까 수정했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나 사이에 띄어쓰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워드 프로세서 용어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 번 반복돼서 출제가 됨으로써요, 워드 프로세서 용어들을 정확하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CWP라는 것은요, 통신 기능을 내장한 워드 프로세서를 의미합니다. 클립아트라는 것은 문서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픽 데이터의 모음입니다. DTP는요, 탁상 출판 또는 전자 출판이라고 해서 출판물을 입력하거나 편집하거나 인쇄하는 시스템입니다. 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라고 해서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업무를 교환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21번, 다음 여러가지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CWP는요, 통신 기능을 내장한 워드 프로세서를 의미합니다. 문서 작성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래픽 데이터의 모임은 클립아트라고 하죠. 다음은 문서 분량 관련 교정 부호입니다. 자, 이 교정 부호는요, 문서의 분량이 증가되는 부호가 있고 감소되는 부호가 있고 또는 변동이 없는 부호, 이렇게 분류해서 있는데요, 요거를 분류할 수 있도록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문서 분량이 증가하는 부호일 경우는 줄 삽입이라든지 행삽입, 내어쓰기, 또는 줄 바꾸기, 수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고요, 문서 분량이 감소할 수 있는 교정부호에는 마찬가지로 빼는 것, 그 다음에 줄 잇기, 그 다음에 내어쓰기, 들여쓰기가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량과 관계없는 교정부호가 있는데요, 자리 바꾸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대로 되살리기, 그 다음에 글자 바로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22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종 부호들로만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자, 첫 번째 것은 글자 수정하는 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글자 삽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 바꾸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중 문서의 분량이 증가되는 교종 부호로만 묶여진 것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정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것은 줄 바꾸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줄 바꾸기, 그 다음에 줄삽입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반되는 교종 부호입니다. 자, 서로 반대되는 교종 부호를 서로 이제 찾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자, 빠뜨리지 말고요. 상반되는 교종 부호를 모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번, 다음 중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 교종 부호로 짝지어진 것은?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첫 번째 교종 부호는요, 줄 바꾸기죠. 자, 두 번째 교종 부호는 줄 잇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상반되는 교종 부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5번, 다음 중에서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갖는 교종 부호로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자, 위에 24번과 반대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1번을 보시면 첫 번째 것은 붙이기고 뒤에는 띄우기니까 서로 상반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것은요, 2번은 끌어내리기, 끌어올리기, 서로 상반되죠. 자, 세 번째도 삽입이 되겠고 삭제가 되니까 상반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 용어입니다. 자, 이 전자출판 용어는요, 거의 매해에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리터칭이라는 것은요,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형시키는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버프린터는요, 문자 위에 문자를 중복 인쇄하는 작업이고요. 필터링이라는 건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성된 이미지를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탈바꿈해주는 기능입니다. 아, 그 다음에 크립아트는요, 작업 문서에 자주 사용하는 다양한 그림을 모아둔 그림 모음집입니다. 자, 스프레드라는 것은요, 현재 그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보다 옅을 때 배경색에 가려서 대상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자, 리딩이라는 것은 인쇄에서 한 행의 하단에서 다음 행의 상단 사이의 간격을 리딩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커닝이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요,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인해서 특정 문자들의 간격을 조정을 하는 걸 커닝이라고 합니다. 자, 26번, 다음 중 전자출판에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쭉 읽어보시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버프린트. 오버프린터라는 것은요, 문자 위에 문자들을 겹쳐서 중복 인쇄하는 작업이라고 했는데요. 자, 대상체의 컬러가 배경색의 컬러보다 옅을 때 발생하는 현상. 자, 이런 현상은 스프레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다음 중 전자출판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리딩이라는 것은요, 인쇄에서 한 행의 하단에서부터 다음 행의 상단 사이의 간격, 이것을 리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특정 문자들의 간격을 조정한다. 자, 이런 것들을 커닝이라고 하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전자출판 용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 이 커닝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아,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인해서 특정 문자들의 간격을 조정하는 현상. 자, 이런 것들을 커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8번에서 다음 중 전자출판에서 자간의 미세 조정으로 특정 문자들의 간격을 조정하는 기능, 이것을 커닝.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똑같이 커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다음 중 커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글자와 글자 사이를 적절한 간격으로 조정하는 작업. 그래서 이제 광고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업무 편람입니다. 자, 업무
편람이라고 하면은요, 아, 그 행정기관이 어떤 상당 기간에 걸쳐서요, 반복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 업무 처리가 표준화될 수 있도록 편람을 작성해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편람이라고 하면요, 보기가 편리하도록 간편하게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 편람에는요, 크게 직무 편람과 행정 편람이 있는데요. 직무 편람은 그 부서별로 작성해서 활용하는 편람이고요. 아, 행정 편람은 사무 처리 절차 및 기준과 장비 운용 방법, 기타 일상적으로 근무 규칙 등에 관해서 각 업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도서 또는 업무 참고서라고 하죠. 자, 30번. 다음 중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계획, 관리 업무 현황, 기타 참고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는 업무 현황철 또는 업무 참고철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을 직무 편람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다음 중 공문서의 업무 편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업무 편람은 행정 편람, 직무 편람, 직무 명세서로 구별한다 그랬는데요. 자, 이게 틀렸네요. 업무 편람에는 직무 편람과 행정 편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자, 일반적인 문서는요, 수신자에게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자문서의 경우는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이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송신자가 아니고 수신자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고문서는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요. 법규문서의 경우는 공표가 되고 20일이 지난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32번. 다음 중 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일반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은 공고문서의 경우는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후부터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3번 전자문서의 경우는 작성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 효력이 발생된다. 이것이 틀렸네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법규문서의 경우는 공표가 된 다음에 20일이 지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다음 중 전자문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자, 바로 전에도 나왔었죠? 1번이 되겠습니다. 수신자의 컴퓨터에 파일로 기록된 때입니다. 자,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은 공문서의 항목 구분입니다. 자, 공문서의 항목을 구별할 때는요, 첫 번째는 1, 2, 3, 4 해갖고, 이게 첫 번째 항목이 되고요. 두 번째 항목은 가나다라입니다. 자, 세 번째 항목은 가로가 있습니다. 오른쪽 가로가 있고요. 그래서 가로 있는 1, 2, 3, 4. 자, 네 번째는 가로 있는 가나다라입니다. 다섯 번째일 때는요, 양쪽에 가로 있는 1, 2, 3, 4,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쪽에 가로 있는 가나다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 1, 2, 3, 4,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는 가나다라 순입니다. 자, 그렇다면 34번, 다음 중 문서 작성 시 내용을 여러 가지 항목으로 구별할 때, 넷째 항목의 구분 방법은 그랬습니다. 자, 1,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가로가 있고 한쪽만 있다고 그랬죠? 한쪽만 있는 게 세 번째, 네 번째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네 번째는 오른쪽 가로만 있는 가나다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다음 중 공문서의 본문 작성 시 다섯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번호의 형태는 그랬습니다. 자, 1, 2, 3, 4 가나다라, 가로 있는 1, 2, 3, 4 가로 있는 가나다라. 근데 양쪽 가로가 있으면 다섯 번째가 되고요. 그러므로 이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양쪽 가로가 있는 1, 2, 3, 4.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공문서의 항목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확실하게 외워주시고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서 작성할 때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1과목 워드 프로세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